뉴스닥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. 자, 후방 주의, 자, 뒤를 돌아볼 만한 종목. 일단은 뭐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는 얘기할 것들이 좀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종목 좀 주목하셨습니까? 네, OCI를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. 네.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죠. 네.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었고 OCI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게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실적 예상했었던 것 이상의 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. 네. 뭐 꼭 뭐 폴리실리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화학 및 카본 사업 부분에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부분들도 확인되었는데 오늘 뭐 주가는 5.6% 정도 하락세를 보여줬다는 것이죠. 네. 이제 어저께는 좀 강하게 상승했다가 오늘 5%가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특별하게 하락을 할 이유는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. 시장이 뭐 크게 흔들렸거나 아니면 어떤 뭐 돌발 뭐 악재가 있었다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OCI가 최근 뭐 올해 상반기에 주가가 계속해서 상향을 하지 못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약간 업황 사이클은 계속해서 좋아질 것은 좋아질 거라는 전망도 분명하죠. 있고 네. 또 반대로 지금 피크가 아니냐 뭐 폴리실리콘 가격이든 이런 것들이 고점대고 또 하반기로 갈수록 가격이 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오늘 좀 큰 폭의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실적이 좋게 나온 상황에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면 이걸 바로 되돌리지 못하면 약간 추세로 가는 경향이 좀 있어서 일단 좀 조심스러운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했습니다. 네. 앞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로 외국인들이 그럼 많이 팔았다고 봐야 될까요? 뭐 저는 그런 이유도 일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OCI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네. 조금은 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열어놓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. 그러면 이게 주의할 종목으로? 네, 일단 오늘 최소 다음 주까지는 무리한 저점 매수보다는 네네. 좀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후방 주의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주의하시길 바랍니다. OCI 종목, 네, 좀 후방 주의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고 계속해서 그러면 어떤 종목 우리 또 후방 주의로 갈까요? 네, 오늘 그리고 이제 그 포스코를 좀 선정을 포스코. 좀 해봤습니다. 네. 포스코가 오늘 이제 조정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뭐 상당히 좋은 실적을 실적 잘 나왔죠. 네. 네. 그 이유는 이제 아까 뭐 OCI랑 비슷하게 말씀드릴 네, 수 있는 네. 건데 업황이 상당히 좋다라는 그러니까요. 것이죠. 2분기 때까지 업황이 좋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뭐 후판 가격이든 뭐 여러 제품들 관련해서 가격을 많이 인상을 했어요. 네. 그런 것들 또 실적을 더 가속화 시켰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. 거기다가 포스코는 해외 법인 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이 경기가 호전되면서 또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런 철근, 철강 수요가 늘어나면서 또 해외 법인들의 실적도 나쁘지 않았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최근에 뭐 유럽에서 탄소 국경세 관련해 가지고 이슈는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이 뭐 유럽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출 비중이 5%도 안 되기 때문에 네. 큰 영향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네. 저는 계속해서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포스코 외국인들 기간 꾸준한 매수에 더 유입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 나온 조정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내용이 없다. 오히려 저는 만약에 증시가 8월, 9월로 갈수록 계속 좀 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강세 흐름이 연출된다라면 이런 좀 다시 한번 시크니컬 관련 종목군들, 좀 굵직한 종목군들이 치고 나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오늘 하락은 오히려 저는 좀 매수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좀 조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철강 가격은 뭐 계속해서 상승 불을 네. 켜고 있는 지금 분위기인데 그러면 하반기 또한 포스코도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볼 수 있겠죠. 네. 왜냐면은 뭐 아까 OCI와 비슷하게 철강 업종도 약간 업황 피크 우려감이 있었는데 네. 중국이 철강 관련돼서 계속 규제를 하게 있기 그렇죠. 때문에 이것이 네. 하반기에도 이어진다. 그럼 우리나라 기업이 반사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업황 피크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뒤로 미뤄놔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. 최근에 워낙 계속 급등을 해서 조금 당분간은 주의가 필요하진 않을까요? 근데 저는 오히려 네. 이렇게 최근 한 일주일 정도, 한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네.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추세 전환을 시켜주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2차 상승을 위해서 네. 뭐 추세 전환을 위해서 약간 눌림목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너무 추가 조정에 대해서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추가 조정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. 네. 자, 포스코 일단 안전하게 짚어주셨습니다.